안녕하세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궁금한 도시가 있으신가요?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그 도시의 지명, 역사, 문화재, 지역의 특성부터 여행, 맛집, 그리고 풍수와 도시계획과 이슈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도시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릴 18번째 도시는 인천의 푸른 보석을 넘어 세계의 푸른 보석으로 빛날 도시, 바로 청라국제도시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간척사업에 의해 탄생한 땅으로 1989년 매립되어 2000년대까지 농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청라의 지명은 청라국제도시가 매립되기 전에 있었던 청라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청라도는 서구 지역에서 섬을 바라보았을 때 모양이 푸른 댕댕이 넝굴 모양으로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매립하면서 섬은 사라지고 청라도의 이름을 따서 청라국제도시로 명명하게 됩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면적은 17.8제곱킬로미터, 약 538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조금 못 미치는 면적입니다. 도시계획 당시 계획 인구수는 9만 명이었으나 현재 계획 인구 9만 명을 넘어 10만 6천 명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아파트, 오피스텔 등 남은 분양 계획이 많아 향후 12에서 13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청라국제도시역 인근 약 10만 평 부지 위에 하나금융타운을 조성 중에 있어 7천여 명 고용 유발 효과와 3,500여 명 가량의 인구 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청라국제도시의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의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비즈니스 IT, BT 기능을, 영종국제도시는 물류, 관광 기능을, 청라국제도시는 업무 금융, 관광 레저, 첨단산업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경명대로나 서인천 나들목을 통해 서울로의 진출이 용이하고 영종대교만 건너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 가능하여 입지가 다른 국제도시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향후 상급의 업무지구와 연구시설이 잘 들어온다면 주거환경 역시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에는 청라호수공원 한가운데 지상 30층 높이인 448m의 거대 전망타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완공 예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타워이며 세계에서도 여섯 번째로 높은 타워가 될 전망입니다. 청라시티타워는 겉면을 유리로 덮는 커튼월 방식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해질녘엔 타워 후면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타워 전면에 노출해 건물이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타워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상업지구의 특징은 일종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없도록 행정인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유해시설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주요 상권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인공수로인 커넬웨이를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도가 위치한 지상층보다 한층 아래에 인공수로를 건설하고 주변 건물을 계획적으로 한층 아래인 인공수로 옆에 상업시설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고 공원과 같이 산책하는 공간에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야간 풍경은 오사카 도톤보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게 빛납니다. 청라국제도시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청라국제도시를 세계의 푸른 보석으로 빛나게 할 청라호수공원입니다. 청라호수공원은 전통공간, 레저공간, 예술문화공간, 생태공간, 타워공간 등 총 5가지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테마존을 연결하는
4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가 있습니다. 공원 면적만 69만 3천 제곱미터에 이르며 3개의 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라 호수공원의 주요 공간으로는 다양한 여가 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체육광장인 멀티플라자, 한국의 자연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경복궁의 경이로를 모티브로 한 청라루, 20여 곡의 음악과 75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와 어우러지는 음악분수, 섬 위에 지어진 예술음악문화공간인 플라워 뮤직 아일랜드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의 주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입주 초기 전국민의 큰 주목을 받았으나 IMF 금융위기와 함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종고속도로, BRT 등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완공되면서 인구 유입으로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으며 청라 시티타워가 들어서고 7호선이 연장되면 현재의 위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먼저 알아볼 단지는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와 청라 프로지오입니다. 두 아파트 모두 최고층 57층으로 4개 동 약 70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청라 호수공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도시 전체의 풍경을 높여주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호수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여 언제든 호수공원으로 산책할 수 있고 집에서 바라보는 호수공원 뷰는 환상적입니다.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어 청라 국제도시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라 호수공원 주변에 위치한 SK뷰, 한신휴, 한양 수자인 아파트입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로 향후 청라 국제도시의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할 단지들입니다. 모두 호수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호수공원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장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경우 향후에도 청라 호수공원의 영향으로 환경적 요소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청라 국제도시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라 국제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로의 지리적 거리가 멀지 않아 교통편이 개선될수록 향후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7호선의 연장입니다. 7호선 연장이 완성되면 청라 국제도시에는 6개의 역사가 생기며 공항철도로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집니다. 6개의 역으로는 독골 사거리, 루원시티, 커넬웨이, 시티타워, 국제업무지구, 청라국제도시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청라 스타필드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청라 스타필드는 1세대와는 다른 2세대 스타필드로 하남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로 만들 예정이라 합니다. 청라 스타필드 근처에는 하나금융타운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는 통합 데이터센터와 하나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에는 하나금융그룹 본부도 청라국제도시로 옮겨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라국제도시 계획 당시부터 육성사업이었던 로봇랜드 역시 테마파크와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이 모두 실현되어진다면 청라국제도시는 이름에 걸맞는 푸른 보석과 같은 국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농지에서 세계를 빛낼 푸른 보석으로 거듭나고 있는 청라 국제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도시연구소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